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깨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서는 한결같이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 뒤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이 반드시 깨어 있어 뒤에 붙어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깨어 있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마귀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그 범죄가 오랫동안 내 속에 누적이 되고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스팔트 역청처럼 굳어져서 내가 나중에는 아스팔트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시험은 어느 때 드는 것일까요? 쉽게 시험에 드는지 알려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늘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과 물적인 환경을 늘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청진기 아시죠? 예, 말씀의 청진기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물질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은혜 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감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영적으로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 다음에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이란 뭐냐면 자만심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느 누구도 할것 없이 다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스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의 개념이 모의고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죄입니다. 그냥 죄 짓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죄 짓는 것이 부끄럽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시험 들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인간이 저지르는 행동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자꾸 형통한 일이 생기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심거리와 염려들이 줄어드는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줄어들지만 또 빠져나가는 것도 염려와 근심입니다. 뒤에 빠져나가는 염려와 근심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갉아먹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근심과 경건한 염려와 슬픔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끔찍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이며 요소입니다.
일종의 제동장치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그런 우리를 깨닫게 만들므로써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극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 설명하면서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보십시오. 심령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복 속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메마르고 애통하고 슬픈 것, 괴로운 것 뿐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마카리호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복이 나오는데 아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세속의 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마르고 건조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약속과 하늘의 아름다운 소망, 거룩한 슬픔과 경건한 염려, 근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죠.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동안에 항해는 잠시 동안은 순탄했습니다. 그 잠잠하고 순탄한 항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항해가 아닌 것입니다. 잠시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순탄한 인생의 역경, 또 잠시 동안의 물질의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 곤란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많은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죠. 넘어져도 처참하게 넘어집니다. 오죽하면 먹을 게 없어서 제사상에 올려놓은 진설병을 다 훔쳐 먹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현상금 걸린 수배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게 형통하던 다윗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형통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 영혼까지 형통할 것이라고 개런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이 형통하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형통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아, 내가 물질이 형통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나의 구원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기도해서 낳았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바르게 클 수 있습니까? 제대로 교육시켜야죠. 기도해서 아기를 낳아도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나 사탄한테 점지받아서 출산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믿든 안 믿든 어떤 가정이든 똑같습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자가 은혜 받은 삶을 단번에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쉽게 안 넘어가거든요. 새벽기도 실컷 드리고 펑펑 울고 나가는데 마귀가 옆에 와서 속삭거립니다. 야, 간음하러 갈래? 갈까요? 안 갑니다. 은혜 받았는데.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은혜가 들어오는 과정요, 마귀가 들어오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 회심해서 믿는 것과 은혜 받은 사람이 죄로 떨어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죄가 있는 자리와 신앙이 있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허투루 마귀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성적으로 죄에 설득당하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면 인간의 마음은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나쁜 생각 안 할까요? 완벽해집니까? 완벽이란 말은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죄 짓는 것과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성도가 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금방 깨닫거든요. 금방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참회합니다. 돌아서죠. 회개라고 하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모릅니다. 죄인지도 나중에는 모릅니다. 누적이 되니까요. 은혜 안에 있으면 금방 가슴 아파하죠. 눈물 뚝뚝 흘립니다. 돌아서서 얼마나 창피해지는지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은혜 받은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사단도 오래 참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단도요,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천천히 요리조리합니다.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딱 착상이 되면 그걸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마음에 착상되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면 물리칠 힘이 1% 정도 필요했다면 이제 착상이 딱 되면 그걸 물리칠 힘이 100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물리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밭이 몹쓸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시작하죠. 파괴하는 겁니다. 범죄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단내버립니다. 은혜의 마음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지을 때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주저주저하지요. 그런데 패역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 두려움, 하나님의 공포 없습니다. 악을 행할 때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악을 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사단은요, 그런 죄된 성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가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하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훌륭하게, 예, 잘 성장시킨 거죠. 자기들의 백성으로
사단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자기 나라 안에 백성들의 모습 뿌듯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로, 구역으로, 어디든지 헌신된 성도는 자신의 어디를 찌르든지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것과 같은 상태로 사단이 옆구리를 찌르면 검은 피가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은 사고 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사고 안 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업 말아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안 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자식들이 사고 치지 않는 것 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긴 하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들기 아주 쉬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돈이 벌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 올라가고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어갈 때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보더라도 그 구약시대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구원의 메시지, 그 표현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도 발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 표현력을 천년 전에 표현을 했다니까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공해서 정말 잘 살고 있을 때 저 기둥은 올라가서 하나님 기둥 붙들고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간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되고 있을 때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새벽기도 좀 쉬어야죠.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될 때나 나가는 거지. 우리 뭐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금식기도 왜 합니까? 철야기도 왜 합니까? 잘 되고 있는데 좀 쉬어야지. 안 될 때 또 나가야지.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지에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때를 모르느냐.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아니 단 한 놈도 그 때를 아는 놈이 없었어요. 예수님 울고 있는데 지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흔든 팔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흔들어댔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가끔씩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십일조 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은혜도 없는데 계속해서 끈기와 인내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떨어졌다고 그만두겠다는 교역자 혹시 보셨습니까? 아우 저 집사인데요, 아우 이제 은혜가 떨어져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좀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에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 가롯 유다가 여러분 은혜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까지 시켰죠. 가롯 유다가 선택한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전부터 철저하게 사단의 준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유다의 내면 세계는 어땠을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죠. 사단 마귀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신앙에는 지름길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는다면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사우나 하듯이 저절로 천사가 밀어서 저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 신앙생활을 꿈꾼다면 교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엊그제 목사님과 요양원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 밥고랑이 깊이 패여서 그분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나 좀 빨리 데려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어쩌면 좋노? 목사님, 나 좀 빨리 데리고 가기로 기도 좀 해주이소. 여러분, 이분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내 주변이 더 먼저 보입니다. 먼저 챙깁니다. 내 주변부터 챙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투명한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이 그러죠.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못 느끼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은혜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입니다. 그 대화의 양이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무엇과 어떤 존재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까요? 아니요, 그 답은 이미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사님을 그 요양원에 묶어두고 계십니까? 집사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죄 유혹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건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줬으면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받았습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온갖 시험이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몇 번씩 간증합니까? 세 번씩이나 간증합니다. 얼마나 그 체험이 영향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강제력의 사슬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깨고 부수고 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견고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빛을 일평생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죠.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고백도 바로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평안하지만 잠시 후에 유혹과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역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사 갈 준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부를지 모른다. 두 번째는요, 항상 설교할 준비해라. 목회자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 저는 이 말씀에 아주 그냥 고민이 얼마나 되든지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불신자가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보시오. 설교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세 번째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죽을 준비해라.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말씀 붙들고 충만한 은혜 받았어. 오랫동안 이기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승리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이겨갈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은혜 유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서 시험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세상 살면서 시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허망한 것이지만, 아까 아동부에서도 제가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말을 했지만, 도대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비상식적이야. 애들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은 교회를 다니는 거고 비상식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상식이 비상식을 설득하려고 하니 비상식이 상식 말을 듣겠습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네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상식대로 삽시다. 교회 다니는 것이 상식이고 은혜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백과사전 바꿔야 됩니다. 비상식이 상식되었으니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적인 나라입니다. 은혜 받는 나라라고 해서 무슨 구름 타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늘 문 창고를 열고 뭘 뿌려주고 금가루 은가루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상식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사는 것, 그 상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겸손한 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함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같고 딱딱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